어이구야. 자, 뭐 밭에 갔다 와가지고 말 좀 씻느라고. 여기서 바로 앞에를 보면은 도깨비 집이고, 이렇게 오면은 난민구 형님 집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저 앞에 큰 산에는 진짜로 단풍이 산 아래 마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참 계절이 빠릅니다, 여러분. 옆에 요 작은 동산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 연탄을 하도 떼가지고 그 연탄 재를 깨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 작은 동산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 건너편에 보면은 도깨비네 산나물밭이 저 전봇대 옆으로 이렇게 보이고. 자, 오늘 아침에는 산골 마을에 저 뒤에는 도깨비가 그 안전망 집 뒤에서 돌이 굴러오기 때문에 그리고 도깨비네 집이 참 묘하다 이러시겠지만은 저희 집이 지금은 그래도 길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 미약가도 못 올라왔어요. 미약가 그래가지고 뭐든지 지게를 저어 올리고 이랬거든요. 생필품이나 쓰레떠나 뭐 양철판이나 다 지어 올리고 이랬는데, 그래도 요 근래에 들어와서 쪼매한 경운기라든지 올라와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재료만 있으면 뭐든지 때려박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추위와 폭설 이런 게 빈번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요즘 시대에도 저런 집이 있나 이러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 모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아침에 이제는 춥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제 댓글에 누가 말씀하신데 여기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 맑은 물이 앞에 졸졸졸졸 내려가고, 약간 추워. 개구쟁이 수환이는 아이 또 어저께 일을 많이 했어. 수환이가 수환이가 일을 많이 했어요? 예. 네. 고추 따는데 익은 거 따는데 파란 것도 따고 빨간 것도. 오호. 한 서른 개는 땄을 거야 수환이. 아이고 참. 빨간 거. 자, 요 채나물은 어제 난리구 형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번에서. 자, 비록 뭐 특별한 반찬은 없지만은 이렇게 둘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부터 맛있게 먹는 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고추장이나 뭐 막장 조다. 고추장이. 고추장. 아, 수환이가 어제 저 밭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구만. 원래는 일찍 일어나는데 밭일을 해가지고 피곤한 관계. 수환이가 뻗었습니다. 뻗어. 나 5살짜리가 한 수만큼 일해서 피곤해. 그래, 비빔 맛있어. 맛있겠지. 너무 뭐 맞아. 장 막장 이 집에 맛있는 장 넣고 되게 맛있어. 저런 거 다 먹었나? 저쪽에 있는 막장도 맛있어. 고추장 없어? 어허 또. 뭐야, 봐. 너무 큰 거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됩니까? 막장 떠오는 게 낫겠다. 고추장은 또 어쩌면. 어. 너무 커요. 거리 가면 좋아. 저기 당하는 게. 어, 내가 가져올게, 큰 거로. 너 얘는 돼요. 막장 갖고 와서 네. 떠오는 게 낫겠다. 거기 떠. 어묵도 끓여야 되는데. 어묵. 여기 이렇게 끓여야 맛있는데. 이렇게. 아이고야. 여러분 밥 좀 드릴까. 피곤한 관계고. 내가 하는 거 보고 얼른 자기도 해야 된다고. 와, 진짜 비상이다. 피곤한. 언제 일어나서 모르면 피곤하네. 아, 채나물 난닝구 형님이 한 직접 한 채나물 넣고. 그럼 많이 아니 그래도 다시 낮잠 자더라도 일어나. 그 다음에 또 난닝구 형님이 재배한 야채도 넣고. 내려놔. 다시 낮잠을 자더라도 일어나. 나는 또 잠을 자는 게 무력하고 관객 좀 다 빼야지. 낮잠을 자더라도 양이 얼마나 많아지. 양푼 비빔밥을 하는 거야. 낮잠을 자더라도 누가 안 가져갈 거야? 아, 그치, 여기다. 아, 이거 또 잡혀요. 잡혀, 잡혀. 애들 꽃을 샀더니 꽃이 너무 많아. 꽃이 애들 샀다고 무기. 저 김성이 수성 있는데. 냄새 봐. 한치 아이고 됐다. 내 소금 있다 이게. 아 됐다. 아 이게 비빔 맛있어 이거. 대장도 너무 더 맛있나? 다섯 살짜리가 일을 하니까 피곤하지. 아, 서른 개 땄나? 수아리가? 많이 했네. 서른 개. 아, 진짜 피곤하겠다.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아리는 피곤하지. 맛있네. 그럼 더 자. 피곤하겠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뭐 옮겨 빨려 나야 되겠더라고요. 할머니하고는 9일날 같이 가자. 9일날도 또 하나 둘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날 데려다 줄게. 3일날은 아빠가 온 데니까 9일날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나는 어제 늦게 나가가지고 어제 좀 되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해라. 일을 많이 해서 10일까지 했는데 수아니가 피곤해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겠다. 15만원 됐나?
꿀이 아주. 전복 있지, 그거 입혀주면 되겠네. 떡국, 떡을 구워야지. 배추나물 더 넣어. 있어. 응, 치즈도 있고 그러네, 이거는. 배추나물. 아이고. 아, 꿀이 좋아야 돼. 어묵도 있고, 이것도 있고. 밥만 하면 되겠다. 수아나, 이거 꿀수아니? 뭐. 9일날 할머니랑 같이 가자. 3일날은 아빠가 온대. 가는 길에. 야, 장은 그동안에 그 장 못 좋은 건 못 사는데 그 영월 그 형이 말아요. 그 저 석항에서 넘어가는 재. 그 술할증 있잖아요 왜? 술할증. 응. 귀신 따라왔다는데. 거기 꼴짝이 하는 데를 가니까 된장집이 하나 있더라고. 아, 아 진짜 시골 된장이야. 거기 내가 처음 들었는데 옛날에는 경상북도나 이쪽에서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 오려면 꼭 거기서 쉬어야 된대요, 거기서. 거기서. 그래, 거기 이름이, 일종의 주막 같은 건데, 이름이 수미원이라 하더라고, 수미원. 혹시 나중에 그 대장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야지. 택배도 되더라고. 오미자 딴다고 그랬지? 점심 먹겠어. 오미자 따고 점심 봐야 좀 있는데, 난 점심 먹겠어. 야! 덥진 않겠다. 수아나 긴 바지 입어야 돼. 안 그러면 추워. 근데 덥진 않잖아, 수아나. 덥진 않는데. 아, 그거 좋아하네. 수아나 긴바지 입어야 돼. 귀찮아. 반바지 벗고 긴바지 입어. 그러면 안 추워. 그래, 일하는 건 쳐다만 봐. 높아서 옹이자는 못 따. 아, 높아서 안 되겠다. 근데 우리 형수가 된장국하고 부침개하고 이런 건 참 맛있게 해. 수아나 추워? 긴 바지 입어야 돼. 할머니가 찾아놨죠. 아우 이제 다들 그래서 긴 팔 입고 다니는구나 오늘. 아 진짜. 그 연우가 길어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냐 보라니. 아 연우가 길어서 그렇다.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데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여기 온 사람들이 정말 살짝 참 올라갔을 거야. 연휴가 이번엔 길어가. 9일날 아, 등산하는 사람들 올라가요? 몰라 등산하는 사람 그냥 오, 이분 사람. 수아나 9일날 하늘이랑 같이 가자. 3일날 아빠가 온대. 왜 같이 가는 길에 들리는 거지 아빠가. 등산한 사람이라 아니라 그냥 오세요. 친척분들이겠지만 여기 온 사람. 연휴가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는 거.
이거 조금 더 있어요. 아, 너무 시원하네요. 다들 긴 거 입고 다니면 춥긴 추운가 봐. 이거 말도 좀 하고 조금만 돼요. 네. 다 먹었어요. 다들 긴 바지, 긴 팔, 소환이 들어서 긴 바지 입고 다니죠. 오이제 따는 게 높아. 그래서 수완이 먹고 들어. 할아버지 일하는 거 보고만 있어요. 물. 너무 높아서. 아이고. 아이고, 진짜 피곤하나 보다. 이 시간 되면 일어나는데. 일을 많이 해서 수완이가. 나 너무 잠자게. 네. 긴 바지 입어. 안 그러면 추워. 아, 이제 덥지는 않다. 머리도 아주 잘 닦았네, 소아리가. 구안에도 뭐 미용실 많으니까. 아, 진짜 피곤하지, 5살짜리. 서른 년 땄을 텐데, 바람도 갈고. 아. 수아나, 수아리가 동생 치마 갖고 내려가. 엄마가 이제 먹고 안 갖고 왔나? 내가 이제 그 변약고 시원한다. 같이 가자. 아니 왜 내가 신발 들고 가. 아빠가 옷 입어 할 때 내가 신발 내가 신발 들고 갈게. 아 맞아. 시청자님들 저는 오늘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동안 좀 무리했더니 몸이 좀 안 좋아요. 형님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망치질하고 때려받고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처럼 푹 쉬면서 피곤해, 어저께 일을 많이 했어. 오후에 저 피곤해. 실방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피곤하죠. 여러분들 그 추석 연휴 오늘까지인가요? 네. 안 될 10월 1일 3일까지 안 되면 모레 아이고야 이거 자, 연휴가 아직도 길게 남은 것 같은데 3일이나 남았는데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4일날 어린이집까지 봉화의 진동님께 고맙습니다. 저희 농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그 교촌 아니 치킨 세트를 이렇게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리고 아로니아님 박혜열님 우리 봉화의 진동님, 어쨌든 님들 덕분에 추석 잘 보내고 오늘 또 맛있게 이렇게 저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맺겠습니다.